안녕하세요. 국민 이주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석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앞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내 수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80만 불로 저희가 시작된 지가 올해 5월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80만 불로 전 세계에서 접수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뀐 이민법에 따라서 양식들을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아직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저희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80만 불 케이스 이민국에 접수를 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80만 불로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실제 수속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 그리고 변호사 개인의 예측에 따른 앞으로의 수속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앞으로 수속 기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 사이트로 가시면 우리가 청원한 이민 청원서에 따라서 현재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측은 그 카테고리에 지난 몇 년간 보여지는 평균 수속 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속 기간 그리고 평균적으로 걸렸던 수속 기간 두개다 보셔야 되세요. 우선 현재의 수속 기간에 대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미국 투자 이민 I-526E의 프로세싱 타임을 보시면 52개월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아, 내가 오늘 투자 이민을 접수하면 52개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역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Historical National Median Processing Time 타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I-526 파트만 저희가 강조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17년에는 16개월 좀 걸렸죠? 2018년 17개월, 2019년 19개월. 요때는 다들 이 정도 수준에서 가지만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로는 31개월, 32개월, 4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 수속 속도는 저희는 앞으로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수속을 할 겁니다 하고 발표한 사이트 클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는 투자이민 이민국 수속을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이 투자이민 수속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민국 52개월 갖고는 저희가 단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수속 기간은 매번 변동사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 52개월이니까 내가 신청하면 52개월 걸리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컬 통계적으로 걸린 시간도 보셔야 되고 이민국 공지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만큼 걸릴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이 업계 전문가인 저와 같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예측이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이제 넉넉잡고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말까지는 6개월까지 이민국 승인을 맞추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까지 계속 수속 기간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수속을 접수한다고 해서 6개월 만에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민국 승인을 기다리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대사관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4에서 6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대사관 대사관 인터뷰 속도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국 단계 에서 승인을 받으면 대사관 인터뷰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실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수속이라던가 일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늦어졌던 속도가 예전의 속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는 이민국 승인을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후에 대사관 인터뷰는 지금 정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변종의 돌발 상황이 없다면 기존 예전의 방식대로 17년, 18년, 19년 방식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이민 수속을 할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고객님들은 수속 기간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도표는 미국 이민국 현재의 속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그리고 나머지는 이민국 공지와 4년간의 이민 변호사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 투자 이민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정도 걸리겠고 수속 과정은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한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스텝 1입니다. 2022년 이민국에 투자 이민 I-562 이민국 접수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으시면 저희가 신분 조정을 동시 접수 가능해서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저는 대사관 인터뷰 생각해서 2년 잡았습니다. 그럼 2024년도 몇 월 달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셨을 거예요.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뀐 이민법, 투자이민만을 위한 개혁 법안에는 영주권자가 되시고 2년 되는 시점에는 최대한 단기간에 원금 상환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금 상환을 받으시겠지만 투자 이민은 2년짜리 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조건 해지가 특별한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10년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하셨던 프로젝트에서 10명의 고용 창출을 입증하는 서류를 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은 영주권자 되시고 나자마자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민법에서 정해놨거든요. 1년 영주권자가 된 후 1년 9개월이 됐을 때 10년짜리 영주권 신청하시는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10년짜리 영주권은 수속기간이 요새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때문에 이 수속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시간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에서는 제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국민이주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시고 계신 고객님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국민이주로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